번째 합격의 비결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2021년 국가직후급에 합격한 고영환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제가 어떻게 이 자리까지 오게 되었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제 성적입니다. 사회는 이제 볼 수 없습니다만 국어, 영어, 한국사는 제가 어떻게 준비를 해왔나 짧게나마 소개를 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영어는 대학 시절 토익을 좀 공부한 게 있었습니다. 대신 국어나 한국사는 고등학교 졸업 이후 학습을 한 적이 없어 거의 제로 베이스에 가까운 상황이었습니다. 거의 제로부터 시작하게 된 저는 다음과 같은 루틴으로 매일매일을 시작했습니다. 아침 6시 반에 일어나서 샤워와 식사를 하고 아침 영어 특강을 들었습니다. 그 이후에는 학원 스케줄을 따랐고 수업이 끝나면 학원 문을 닫을 때까지 남아서 자습을 하고 집에 갔습니다. 집에 도착하면 대략 11시 정도였는데 바로 씻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원래 아침형 인간이어서 저는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게 더 편했습니다만 여러분께서는 여러분의 생활 리듬에 맞는 방식을 끝까지 지켜주신 편이 더 나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저는 학원 커리큘럼을 우직하게 고수하고 밀고 나갔는데 확실히 회독을 마칠수록 지식이 축적되고 실수가 줄게 되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스스로 커리큘럼을 짜는 것이 더 나으시다면 그 편이 더 나은 선택이 될 수도 있으니 선택은 여러분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공부는 그날 배운 것은 그날 끝낸다는 생각으로 하루에 한 과목만을 파고들었고 주말에는 다섯 과목을 훑으며 틀린 문제와 헷갈렸던 개념을 복습했습니다. 그리고 일요일이나 공휴일 저녁에는 친구와 저녁 식사를 하거나 영화를 보러 가는 등 휴식을 취해주었습니다. 다음으로 주요 과목들의 공부법입니다. 먼저 국어는 배영표 교수님의 수업을 들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유머 코드가 잘 맞아서 매번 회독을 할 때마다 재미있게 수업에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재미가 느껴지니 마치 가랑비에 오시셨듯 자연스럽게 국어가 제 머리에 스며들었습니다. 문법, 문학, 비문학, 한자는 기본적으로 교수님의 수업을 반복해 듣는 식으로 공부했습니다. 특히 문법은 앞으로 공문을 작성할 때에도 큰 도움이 된다라고 들어서 여기서 확실히 다지고 간다는 결의를 다지고 들었습니다. 비문학의 경우에는 아침마다 읽던 신문사설이 독해력을 길러주고 긴 글에 익숙해지는 데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영어입니다. 성정혜 교수님의 수업을 들었는데 아침마다 10문제씩 풀던 기적사, 그림으로 표기해 알기 쉬운 비주얼 영문법, 출제 포인트를 잡는 데 도움이 된 문법 특강들, 그리고 교수님께서 따로 준비해 주신 단어장과 수거집이 합격에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단어와 수거는 아침 저녁마다 버스 안에서 그리고 점심시간과 저녁시간에 열심히 외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국사입니다. 박영규 교수님의 수업을 들었는데 기발한 암기법들과 어마어마하게 많은 문제를 푼 것이 제 합격의 비결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발해 왕들의 순서, 고려시대의 대표적인 절들, 조선과 서양 국가들 사이에 조약이 체결된 순서 등 공무원 한국사는 이런 지엽적인 내용들을 최대한 많이 알아야 합니다. 박영규 교수님의 암기법은 이 어려운 개념들을 상대할 배짱을 길러주었고 암기 시간도 많이 줄여주었습니다. 예를 들어 발해 왕들의 순서는 8초, 8루, 9초, 무, 문, 선, 인대가 건강하다 이런 식으로 고려시대의 절들은 주, 심포, 봉, 부수, 객, 주심포, 봉부수, 객, 답포, 응어, 답포, 응어 이런 식으로 외웠고 조선과 서양 국가들 사이에 조약이 체결된 순서는 일미, 영동러프 이런 식으로 해서 외웠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박영규 교수님은 문제라던가 암기할 것도 매번 어마어마하게 준비해 오시는데 이걸 풀고 정리한 것만으로도 실력이 크게 올랐습니다. 저는 교수님의 미완성 노트를 기준으로 기본서를 참고하면서 공부했습니다. 특강 내용과 추가된 내용도 미완성 노트에 적어가며 공부했습니다. 시험을 앞두고는 기출문제와 모의고사를 풀며 시험을 준비했는데 저는 틀린 문제와 헷갈린 개념을 따로 체크해두며 시험 전날까지 반복해서 봤습니다. 이제 시험을 앞두고 마음관리도 잊을 수 없겠죠. 제 경우에는 가족이나 친구들과 통화를 하며 응원과 격려의 메시지를 듣는 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어폰을 귀에 꽂고 집 근처 공원을 도는 것도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공원 산책은 공부가 손에 잡히지 않았을 때에도 제가 자주 하던 방법인데 그런 날에는 공원을 한 바퀴 돌고 집에 돌아와 영어 단어나 고사성어를 보고 일찍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고작 영어 단어와 고사성어를 보는 것이 작고 사소한 일일지도 모르지만 어려운 순간에도 작게나마 뭐라도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공무원 시험은 실력과 행운 이 두 가지가 모두 필요하다고 합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자기 자신을 믿고 끝까지 물고 늘어질 수 있다면 여러분의 실력 위에 그 행운이 더해져서 주위에 기쁜 소식을 전하실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의 밝은 미래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